현금 100조 원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대형 인수합병을 예고하자 그 후보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한종희 삼성전자 DX 부문장이 최근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며 대형 M&A 성사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선 한 부회장이 부품 쪽과 세트 쪽에서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많은 걸 보고 있다고 한 점에 주목해서 부품과 관련해 자동차 반도체나 전기 장비 분야에 투자할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 1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2026년엔 80조가 넘는 규모로 성장할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기에 최근 몇 년간 삼성전자는 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제조사와 부품사 간 오랜 기간 거래를 통해 쌓아올린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제품 개발과 사업화도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후발주자로서 치러야 할 입장료가 만만치 않죠. 이런 가운데 M&A는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수단으로 여겨지는데요. 자동차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전력 반도체 등을 만드는 네덜란드 NXP, 독일 인피니온 등이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죠. 시장조사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19년 기준 NXP, 인피니온 등 순입니다. NXP는 자동차용 반도체 전문업체로 통신, 차량, 교통카드, IC, NFC 등 차량을 넘어 광범위한 교통기술에 활용되는 반도체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피니온은 독일의 시스템 반도체 기업으로 자동차, 산업, 전력용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 중입니다. 두 회사 모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인근에 차량용 반도체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의 NXP가 인수한 프리스케일이 차량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반도체를 양산 중이고 인피니언에 인수된 사이프러스도 이곳에서 차량용 전력 반도체를 설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둘 중 한 곳만 인수해도 단숨에 시장 1, 2위를 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기존 생산 설비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기대할 수 있죠.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 이들 기업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는 점이 변수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실탄은 충분합니다. 현금을 100조 원 넘게 갖고 있는데요. 지난해 3분기 재무제표를 보면 삼성전자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 등에서 차입금을 뺀 순현금은 101조 4천억 원입니다. 1년 전보다 3조 1200억 원 늘었죠. 올해 삼성전자가 M&A를 성사하면 2016년 미국 자동차 전자장비 업체 하만을 9조 4천억 원에 인수한 지 6년 만에 이루는 대형 M&A가 됩니다. 이상 여도TV였습니다.